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이 영상은요, 예전에 코스프레 하려고 만들었던 유카타를 뜯었어요. 그때 한 마짜리 벚꽃 원단으로 유카타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오려갖고 어떻게 다른 천 돼서 유카타를 만들었었는데 버릴까 하다가 천이 아까워서 이 유카타를 저고리로 만들려고 지금 해요. 근데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한 이쯤에서 끊어갖고 이 깃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깃을 살려서 그냥 저고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팔이 없으니까 이팔 부분을 여기 남은 원단을 이용해서 팔을 붙여서 반팔로 만들고 그리고 고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단추로 해서 여기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고리 길이는 딱 그냥 여기 마무리되는 것만큼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카타 하의 부분을 다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올 풀리지 말라고 오버로크 해놨었던 부분이랑 박음질 해놨던 부분 전부 다 뜯어내는 작업이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뒷판 한쪽, 그리고 앞판 두쪽, 마지막으로 밑단이 길게 한 줄이 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네 부분을 다 해체하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8배속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 저고리로 변형하는 작업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한 부분이 이 뜯어내는 작업이었어요. 옷을 새로 만들면 원단을 그냥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이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는데 리폼을 한다거나 수선을 한다거나 기존에 만들어놨던 옷을 새롭게 바꾼다고 할 때는 이 해체 작업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으면 그냥 잘라내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원단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원단을 다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엄마한테 배웠었던 방법인데요. 실을 하나하나 일일이 뜯어내지 않고 살살살 당겨가면서 밑실을 풀어내고 그다음에 뽑아낸 실 부분 정도에서 한번 딱 끊어줘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실 길이가 좀 길게끔 해서 네, 해체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뜯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이게 원단 따라서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원단 있고 아닌 원단도 있고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뜯어내는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노가다로 노가다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체하는 박음질을 뜯어내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쓰려고 하는 부분은 다 해체를 했고요. 몸판은 그대로 두고 치마 부분 있었던 거, 하의 부분 있었던 거 지금 일부 잘라서 이렇게 소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긴 부분이었던 데는 댕기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반폭으로 접어가지고. 네. 그리고 고름은 지금 일단 레이스 써가지고 레이스로 그냥 다른 원단으로 고름을 달아주려고 해요. 그러면 바느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매 부분으로 쓰려고 하는 원단이 몸판보다 살짝 길어서요. 그긴 부분을 잘라줬어요. 그 잘라준 부분을 고름으로 쓰면 될것 같아서 아주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소매 부분 지금 새로 이으려고 소매 부분만 따로 박음질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버워크를 한 다음에 소매 부분과 몸판 부분을 이어주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박음질이 끝이 아니고요. 이 부분 박음질 한 다음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오버워크로 올풀림 정지를 해줘야지 끝이 나요. 아까 소매 부분 남는 거 잘라낸 원단으로
목걸음 만들고 있어요. 저렇게 한번 박아준 다음에 뒤집어서 쓰면 되거든요. 두 번째 목걸음 박음질 하고 있고요. 목걸음이 하나는 좀 짧아야 되니까 잘라줬고요. 그리고 얇은 저 기둥 같은 걸 이용해서 목걸음을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댕기 만들려고 지금 옷감 손질하고 있는 거고요. 길게 한 줄로 쭉 박아주는데 창구멍을 남겨두고 박아주면 돼요. 댕기 만들 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댕기 그 끝부분 뾰족한 부분은요 모양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반 접어서 박아주면 그 댕기 뾰족한 모양이 바로 그냥 나와요. 저고리 밑단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저는 밑단이라 두 번 말아박기, 접어박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림질인데요. 우선 댕기 먼저 다림질을 좀 해주고 고름감을 다림질 해줬습니다. 여름이라 확실히 다림질할 때 너무 덥더라고요. 다림질 하는 김에 몸판도 싹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림질 해줬어요. 아무래도 옷 만들 때는 다림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림질을 그때그때 해줘야 옷 모양이 살아요. 지금도 보시면 안 할 때랑 할 때랑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보이시죠? 이어서 홈의 끝부분 마무리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름을 달아주는데요. 고름은 안고름 먼저 달아줬어요. 안고름은 레이스 있는 걸로 그냥 오려서 달아주고요. 그리고 겉고름은 아까 만들어놨던 재원단으로 달아줬습니다. 이게 안고름 할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안고름을 해주는 게 옷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겉고름 달 때는 약간 모양을, 옷 모양을 잡아놓고 어느 위치에 달지 위치를 표시해준 다음에 겉고름 시접 부분을 옷고름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박아주면 됩니다. 워낙 얇아가지고요. 맨손으로는 잘 안 뒤집어서요. 그래서 송곳을 이용해서 시접 부분을 정리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고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는 약간 길게 됐는데요. 벚꽃무늬라서 봄에도 입으려고 그래도 살짝 긴 게 낫겠다 싶어서 길게 했고요. 여름에는 접어 입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입고 궁예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카타를 변형한 거라 저고리로 보일지 안 보일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야간 개장하는 덕수궁을 찾아갔습니다. 한복 무료 입장 제가요? 한복 입고 왔는데? 밑에도 한복이요? 네, 밑에도 한복이에요. 촌스러우셨지만 성공했고요. 저고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치마가 한복이 맞냐는 소리 들었네요. 이렇게 유카타를 저고리로 새롭게 변형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다음 영상